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실제 포탄입니다. 그 안에 화약이 제거돼서 현재는 안전한 상태입니다만 실제 포탄이었거든요. 미군 사격장 인근에서 이런 포탄들이 간간이 발견되고 있고 또 실제로 네. 집 안으로 실탄이 날아들면서 이거 주민들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든가 봐요. 네. 자, 이렇게 마을 곳곳에 이런 포탄 잔해물이 있다는 곳인데 네. 실제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이건 81mm. 네. 예, 이거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옷을 하신 거예요? 포탄 아니에요? 껍데기만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뺀 거야. 아무것도 없어. 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지고 있을 때는 자작이고 뭐고 다 없다고. 아니 원래 분리된 거를 껍데기만. 너무 놀랐습니다. 예. 자, 소명된 포탄이라 안전하지만 폭발물이기 때문에 꼭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격장 부근 밭에서. 밭에서 이거를 가져 주우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좀 심정이. 우리는 숙달이 돼서 한 60년 동안 해서 이거보다 더 큰 거 이 아람들이 폭탄도 있어요. 비행기에서 쏘는 거.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거 저 안에 들어가 엄청 많아요. 전에는 울타리가 없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막 수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9명이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자, 보시면 이 마을 이곳저곳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것은 바로 탕피입니다. 우리 군대에서나 볼 법한 탕피들인데 주민들이 이런 거 하나씩 다 갖고 있군요. 네. 근데 다들 어디서 오는지. 여러 종류의 탕피 등 포탄 잔해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도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장식품으로 진열해 놓을 정도입니다. 뭐 성인 남성이 혼자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존하는 네.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다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민가들 뭐 밭 뭐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들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일하다 보면은 네.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주위에. 네, 이 지역에서는 동네 어디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데 한 군데 모아보니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없는 탄피들. 그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이 대체 어디에 쓰인 탄피들일까요? 자, 그래서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이거는 20mm탄 정도 되겠는데요. 크기가 보니까 20mm탄은 이제 보통 그 발칸, 그러니까 그 육렬로 돼서 돌아가면서 대공화기에서 할 때 쓰는 발칸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얘는 무반동 포탄 같습니다. 90mm나 105mm 무반동 포탄. 그 무반동 포라고 그래서 네. 그 어떤 적 전차나 혹은 차량을 일반인들은 보기 힘든 군수 장비들이죠. 민가에서 갔다 왔어도 나타나서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이것이 훈련탄이어서 안에 이제 폭약이 없으니까 만약에 폭약이 있었으면은 이건 엄청나게 커다란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얘 자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이 어떤 뭐 가혹이라든가 혹은 이제 차량에 부딪혔을 경우 굉장히 이제 네.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죠. 네, 이 근처 미군 사격장에서 날아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탄환들. 이 사격장은 마을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미국의 연휴라 사격 훈련이 없지만 수시로 대규모 사격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꽤 오래된 사격장이고 국내 주한 대한민국 유일한 주한 미군 전용 사격장이에요. 뭐 항공뿐만 아니라 전차, 뭐 기갑자들, 보병들도 와서 사격을 하는데요. 이곳이 그 탄환이 날아들었다는 그 상점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격장 주변에 또 다른 마을입니다. 대낮 이 근무 중이던 사무실에 난데없이 실제 총알이 날아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명한 자국이 있는데요. 뻥 터지면서 유리창도 깨지고 천장도 뚫리면서 이런 상황이 나온 상황이죠. 네, 이건 탄피도 아니고 보시면 실제 탄환입니다. 그러네요. 책이 어딘가요? 굉장히 큰 탄환인데요. 네. 이 당시 CCTV 화면인데요. 총알이 유리를 뚫고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총알 다니다, 뭐 총입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폭발설 물질이 이제 LPG 통도 있고 뭐 이런 이게 지금 옆에 보시면 가스통 굉장히 많았거든요. 프레온 가스 있는데 혹시 이게 잘못 떨어져서 이런데 맞았으면 이 건물 전체가 다 날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고. 네, 대체 이 총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잠깐만, 어디예요? 산 너머입니다. 자, 산 너머에 바로 미국 사격장이 있습니다. 예. 마을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자, 그곳에서 쏜 탄환이 민가 상점까지 날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탄환이 이렇게 유리창까지 관통했다는 건데요. 탄환이라고 해서 네. M2?
라는 중기관총이 있습니다. 이 기관총의 용도는 전차 위나 혹은 장갑차 위에서 적군의 어떤 차량이나 혹은 진지에 대해서 제압 사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군 사격장에서 탄환이 날아와서 이렇게 지붕을 뚫고 유리창까지 관통했다는 것인데요. 예. 자, 미군 관계자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탄환 보면 자기네 건지 알 텐데요. 사격을 할 때 최대한으로 애들의 안전 수칙에 맞게 사격을 해요. 날아가더라도 공중을 솟지 않는 한은 안 넘어가게 되죠, 그 산을. 쏘았던 사격이 땅에 맞고 이제 달 돌 같은 데 쥐어가지고 반사해서 내려간 거거든요. 관계자는 이 총알이 바위에 부딪혀서 엉뚱한 곳으로 튀는 일명 도피탄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요. 날아든 탄환에 어깨를 다친 주민이 있다고 해서 또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의 공포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맞은 건데. 주방에서 훔친 뒤 뭐가 내 때때로 막 총알이 떨어져서 그 이만해요. 앞뒤로가 날카롭디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남이 됩니다. 총알 맞았지. 너무 불안해서 못 살죠. 결코 한번 맞았지. 그 봄 회사에서 치료만 해준 거야. 미군은 그 돈 30만 원이고 끝이에요. 심지어 포탄이 자신이 사는 집 앞마당에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유리가 다 깨지면서 쾅 걸더라고. 밥편이 날라가면 롱에도 조금 박히고 지붕에도 박히고 개 한 마리는 직사하고 두 마리는 밥편 맞아가 있고 염소가 한 몇 한 마리 죽고. 아, 피해가 크네요. 네, 이 사격장에 가까이 사는 주민일수록 그 피해는 더욱더 심각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관통한 자국이 지금 있거든요. 여기 뚫린 자국이 있어요. 아니 여기 뒤에 사람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그렇지, 여기가 많아요 그게. 사격할 때는 실탄이 씩씩 날아다니죠. 실탄이 날아다닌다고요? 그 소리가 나지, 씩 소리가 나면서. 네. 흙에 맞으면 퍽 소리고. 이게 돌 같은 말이 막 팍 튀게 튀지. 담담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해당 지역의 사격장 피해 사례 보시면 이 수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안전 대비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40년 살았는데 여지껏 거기 사격하면은 그렇게 불안하다 이거죠. 지금도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아, 계속은 아니고 사격할 때마다. 할 때마다. 네. 필요 악이라는 게 있죠.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 군대는 사격장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동경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이 문제는 옮긴다 하더라도 옮기는 지역은 똑같은 또 피해를 볼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지난 50년 동안 군과 상생한 이 마을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 때문에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